안녕하세요. 김호수입니다. 지난 주말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학력을 두고 여야간 진위 공방이 있었죠. 그중 뉴욕대 관련해 윤석열 캠프는 뉴욕대에서 수업 듣던 사진이 포함된 일간지 기사를 제시하며 김건희 씨 이력서에는 NYU 스쿨 엔터테인먼트 앤 미디어 프로그램 연수라고 기재돼 있고 서울대 GLA 글로벌 리더 어소시에이션 2기 과정 중 해당 연수가 포함돼 있었고 그 수료증이 있다며 어느 부분이 허위냐고 반박했습니다. 제가 취재한 발언 이렇습니다. 그 뉴욕대 일정은 콘텐츠 진흥원이 비용을 대고 서울대 위탁 개설한 GLA 과정에 처음부터 그 비용이 포함된 게 맞습니다. 그런데 GLA는 글로벌 리더 어소시에이션이 아니라 글로벌 리더 아카데미고 김건희 씨는 당시 재직 중이던 H모 회사의 홍모 사장과 함께 이 과정을 이수했는데 뉴욕대 일정은 수원여대 이력서에 기재한 2016년 10월부터 11월간이 아니라 2006년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단 5일간이었습니다. 해당 수료증에서 확인한 겁니다. 그 5일 동안 특강, 뮤지컬 타잔 관람, 소호지구 애플스토어 1호점 방문, NBC 방송국 관광투어, 닌텐도 전시관 관람, 그러니까 견학이나 탐방 정도 되는 겁니다. 애초 겸임교수 지원서 학년나에 널 성격이 못됩니다. 이런 걸 안양대 겸임교수 이력서에는 기간을 아예 2016년이라고만 했으니 뉴욕대 정규 프로그램 1년 다녀온 것처럼 보이죠. 해병대 체험 캠프 5위라고 해병대 출신이라고 한 셈 아닙니까? 참고로 이 뉴욕대 방문의 마지막 일정은 뉴저지 우드버리 아울렛 쇼핑이었습니다. 김어준의 팩트체크였습니다.